오늘은 쌀국수를 만들어 봤어요. 국수를 젓가락으로 집어 올릴 때마다 고기가 같이 딸려올 수 있도록 고기를 듬뿍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쌀국수의 중요한 육수를 진하고 풍미있게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고기는 고기생각이라는 쇼핑몰에서 차돌량지 부위를 약 4kg에 44,8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냉동 상태의 고기를 냉장에서 2일 동안 천천히 해동했습니다. 겉면에 이물질을 키친타월로 가볍게 닦아줬어요. 양지는 손질을 어느 정도 해줘야 해요. 안 그러면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국물에 기름이 너무 많이 녹게 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름 맛이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두꺼운 지방 유지로 제거한 다음 고기를 두덩이로 잘랐습니다. 차가운 물에 스지와 양지, 사골을 넣어서 1시간 동안 핏물을 빼줬어요. 국물이 맑고 투명하면서 깔끔한 맛을 내려면 핏물을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 동안 핏물을 다 뺐으면 물로 한번 씻어주세요. 사골을 먼저 그릴이나 토치로 겉면을 갈색이 나게 구워줍니다. 저는 석쇠와 토치로 구웠어요. 가스레인지를 이용할 경우 밑에 기름이 많이 떨어지니까 집에서 하면 누군가에게 등짝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해줘야 국물의 풍미가 좋아지고 국물색도 진해집니다. 양파와 생강은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잘림면을 위로 해서 180도에서 200도 오븐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구워줍니다. 그럼 양파와 생강에서 갈색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국물이 달달해지고 풍미가 생깁니다. 육수에 들어갈 무와 당근은 큼직큼직하게 대충 잘라줬어요. 쌀국수의 중요한 향신료는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들어간 향신료는 코리앤더 시드, 펜넬 시드, 계피, 큐민 시드, 정향, 팔각을 넣었습니다. 계피는 가루로 제가 집어넣었고요. 그 밖에 카다몬 같은 향신료나 다른 향신료가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다 구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퍼플레이버라고 해서 쌀국수 향신료가 있는데 그걸 구매해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찬물에 당근과 무, 건 표고버섯을 넣어서 끓여줍니다. 채소 육수에 양지와 스지, 구운 사골을 넣어줍니다. 향신료 팩을 넣고요. 물이 넘칠 것 같아서 채소 육수를 따로 빼뒀다가 수분이 증발한 만큼 따로 보충해줬습니다. 그리고 새콤한 맛과 향을 내줄 레몬그라스를 넣어줬고요. 육수가 끓는 동안 생강과 양파가 오븐에서 잘 구워졌는데 이것도 같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푹 끓여주세요. 1시간 동안 끓인 다음 향신료 팩과 레몬그라스를 국물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2시간 정도 더 끓여주면 쌀국수 육수가 완성됩니다. 쌀국수는 미리 찬물에 넣어 1시간 정도 불려두고요. 2시간 후에 고기를 따로 건져주고 나머지 채소는 버립니다. 이 육수에 간을 해줄건데 피시소스를 넉넉히 넣고 감칠맛에 MSG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원래는 빙탕이라는 재료가 들어갔는데 설탕을 넣어도 크게 차이가 없어서 저는 설탕을 넣었습니다. 약간 새콤함이 있는 경우에 설탕을 일정 수준 이상 넣어줘야 국물에서 감칠맛도 더 살고 밸런스가 맞아요. 국물의 간을 보고 소금과 간장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간을 맞췄어요. 맑은 국물을 위해 면보에 국물을 한번 걸러주면 쌀국수 육수가 드디어 다 끝났네요. 고명으로 올릴 양지는 잘게 찢어주고 나머지 고기는 랩에 씌워 냉장고에 식힌 다음 썰어줍니다. 쫀득한 스지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다 불린 쌀국수에 물기를 제거한 다음 끓는 물을 부어 3-4분 익혀줍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줘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쫄깃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